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은 저의 최애, 저의 인생템인 제품들로만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메이크업 자취하러 가볼게요. 오늘도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에서 프라이머부터 시작할게요. 프라이머는 이건 진짜 제 원탑 인생템, 베네피트의 푸어 패셔널 사용할게요. 얘는 진짜 콩알만큼, 아니죠. 콩알도 크다. 약간 쌀알만큼? 진짜 저딱 이만큼 작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양 손가락에 나눈 다음에 코랑 이 앞볼 부분에 특히 모공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이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프라이머를. 아까 짜낸 그만한 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메꾸고 남은 걸로 턱 밑에 살짝 쓸어주면 보면 충분히 다쓸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오히려 욕심 부린다고 많이 짜가지고 많이 쓰면 더 밀리고 진짜 밀릴 확률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진짜 소량만 사용해서 살짝만 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금방 여기가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뽀송뽀송해졌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오늘은 쿠션을 사용할 건데, 이것도 저의 인생 쿠션인 루나의 래스팅 비비팩트 얘네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예요. 저는 이거 옛날에 콜라보했을 때 케이스가 예쁘길래 이렇게 같이 산 건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에 리필만 사가지고 계속 갈아 끼우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밤 타입이고, 하얀색 마블, 에센스 마블이 같이 들어있어요. 얘를 묻혀서.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별거 없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커버력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특별한 막 기능이라던가 특징은 딱히 없는 제품인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바르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피부 컨디션을 많이 안 타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고 약간 각질이 있고 그런 날 발라도 막 들뜨거나 지저분하게 발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가볍게 바르고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리필을 이게 4개째인가? 4개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쿨링감이 있어요, 바를 때. 근데 이게 쿨링감이 강한 편은 아니고, 그냥 뭘 바르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딱그 정도의 쿨링감? 눈가도 좀 눌러주고, 그냥 평소에 진짜 가볍게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무너짐도 되게 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윤광이 도는 정도?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거는 전 딱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근데 이렇게 코 옆이나 팔자주름 이런 데 끼임이 있긴 해요. 저는 사실 어떤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코 옆에 다 끼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이게 막 끈적이는 마무리감이 아니라서 굳이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솔직히 여름에는 잘안 쓰고, 이거는 진짜 봄, 가을, 겨울에만 제일 잘 쓰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컨실러 해줄게요. 컨실러도. 저의 인생템인 메이블린 핏미,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죠? 얘는 15호 컬러고 약간 핑크빛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어서 다크서클을 가릴 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잡티 같은 거 가릴 때는 살짝 아쉽다고 느껴져요, 커버력이. 어쨌든 간에 잡티에도 살짝 얹어놓고 잡티는 제일 마지막에 두드리고 일단 다크서클부터 이렇게 눌러줍니다. 엄청 살살. 눈가는 피부가 약하잖아요. 피부가 약하고 얇으니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좀 자극적이에요.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 트러블을 끝부분에만 블렌딩을 살살살 해서 경계를 풀어줄게요. 아니, 여기 그때 왕뾰루지는 깔아놨는데 그 옆에 또 뾰루지가 났어요. 뾰루지가 끝없이 나오고 있어, 계속. 그리고 나서 쉐딩을 해줄게요. 역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오늘도 이 브러쉬에 묻혀서 콧대 음영을 살짝만 줄게요. 너무 강하게 말고 살짝만. 지금 목이 되게 칼칼하고 약간 감기? 편도염 걸리기 직전처럼 살짝 칼칼한데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비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비염이 있어서 잘때 입을 벌리고 자다 보니까 이게 목이 점점 더 건조해져서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피곤하면 또 걸리기도 하고, 날씨 추우면 또목 아프기도 하고,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좀 그렇네. 너무 몸이 저기하네. 근데 진짜 그래요.
얼굴 외곽도 그냥 쉐딩을 한번 쓸어주고, 오늘 브로우는 사실 이거는 생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써본 브로우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 브로우조아의 브로우 포뮬라, 얘는 3호예요. 얘가 되게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화장을 할때 눈썹을 자연스럽게 확 그리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슥슥 눈썹을 대충 채워줄게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얘가 금방금방 뭉툭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끝부분 모양을 잡기가 좀 별로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눈썹이 어느 정도 모양이 있는데 그냥 좀 흐리흐리하다, 그래서 그것만 좀 채우고 싶다 하시면 딱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워낙 눈썹이 흐리고 눈썹이 없잖아요. 저는 눈썹을 굉장히 길게 연장을 해서 그리잖아요. 저한테는 조금 그게 아쉬워요. 너무 금방금방 뭉툭해져서 너무 자주 깎아줘야 되는 거.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 약간 왁스 같은 느낌? 아주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아침에 그냥 스르륵 하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사실 눈썹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잘 모르겠네, 또 얘기하고 보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평소에는 제가 눈썹을 되게 날렵하게 빼잖아요. 근데 저걸로 그리면 날렵하게 빼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대신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기는 해요. 스크류브러쉬로, 근데 얘는 꼭 스크류브러쉬로, 뭐 다른 아이브로우 써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스크류브러쉬로 꼭 신경을 써서 약간 이렇게 풀어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크레용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아침에 금방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고, 눈썹이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잡혀 있고, 그냥 채우고만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애초에. 이렇게 눈썹까지 했고, 오늘은 싱글 섀도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싱글 섀도우 인생템. 사실 싱글 섀도우 인생템은 막 하나만 뽑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오늘은 일단 코랄 계열의 인생템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는 베이스로 깔아줄 모노아이즈의 진저 파우더. 이렇게 큰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슥슥 깔아줄게요, 일단. 이 진저 파우더는 약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브라운 톤인데, 워낙 유명하잖아요, 베이스 섀도우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기본템인 것 같아요, 기본템. 얘만 단독으로 음영을 깔아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한두 컬러 해가지고 얘를 음영으로 넣고 다른 컬러로 포인트 넣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데일리 메이크업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 할 때에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는 음영 넣을 때 되게 좋고, 이건 진짜 활용도가 높은 브라운 컬러 베이스예요. 눈두덩이에 이렇게 쭈르륵,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눈두덩이에 이렇게 색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고 또 저한테 꽤잘 어울리는 그런 코랄 섀도우예요. 이거 아리따움의 모노아이즈, 얘는 코랄 라이닝.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핑크빛이 많이 도는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목이 너무 칼칼하다. 코도 너무 막히고. 지금 딱 여기 코와 목 사이에 걸려있는 느낌 뭔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섀도우는 이렇게 골드펄이 차 해가지고 또 예쁘거든요. 특히 봄에 쓰기에 진짜 예뻐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넣어주고 얘를 잘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애교살에도 살짝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언더 애교살에까지 이렇게 발라줬어요. 지금은 약간 엥? 싶은데 또 여기에다가 음영 컬러를 딱 넣고 나면 진짜 예뻐질 거예요. 마지막 브라운 음영? 마지막 컬러는 요거 에뛰드의 시럽 빼고 테이크 아웃. 이거 하도 오래 써가지고 지금 케이스가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렸는데, 케이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진짜 이렇게 펄감이 있는데, 얘도 이런 코랄 계열의 섀도우들이랑 쓸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살살살살 음영을 넣어줘서 눈꼬리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해줄게요. 언더도 활짝 지나가고 삼각존에만. 어제 그 맛있는 녀석들이 나왔던 한강 껍데기 집에 갔어요. 거기는 껍데기 집인데 또 목살이 유명하다고 해서 목살을 먹었거든요. 근데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냥 그랬어요. 뭔가 내가 망원동 주민이었다면 자주 갔을 것 같은데, 주민이 아니라면 굳이 거기까지 찾아갈 정도는 아닌 그런 맛? 그 목살이 되게 두껍게, 두툼하게 약간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올려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익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막, 맛있게 먹긴 했죠. 물론, 다 먹긴 했는데. 다 먹긴 했는데, 굳이 거기를 막 찾아가서 먹을 정도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부도 좁고, 저희가 나올 때쯤에는 이제 밖에 웨이팅이 있었는데, 그 웨이팅은 그냥 다 이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베이스 브러쉬로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그래서 사실 기대를 조금 하고 갔는데, 약간 아쉬웠어요. 그리고, 원래는 망원동에 다른 카페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망원동에 컬러라고. 거기가 카페가 약간 반지한데 되게 아늑해 보이고, 그리고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좌석이 다섯 개인가? 테이블이 다섯 개인가밖에 없고 사람이 꽉차 있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도 못 가고 다른 데를 갔는데 카페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카페 이름이 뭐였더라? 딥블루 레이크? 망원시장 바로 앞에 있는 파란색 건물의 카페인데, 3층짜리 카페인데, 약간, 한 층, 한 층이 좀 좁아요. 그래서 땅콩주택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는 끝이 났어요, 지금.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홀리카 아이라이너, 얘는 우드 그레이 컬러.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쓰는 아이라이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가느다란데, 일단, 안 굳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꼬리만 뺄게요. 이렇게 가느다란 아이라이너는 진짜 순식간에 굳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느다란 아이라이너가 더잘 굳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안 굳고 부드럽게 발려요. 막 미끄러지듯 발리는 그 정도 수준의 부드러움은 아니고 그냥 피부를 쓸리지 않으면서 발리는 약간 부드러운 립스틱 바를 때처럼 그렇게 발려요. 그리고 이렇게 가늘어서 꼬리 빼기에도 너무 좋고, 컬러도 제 기억에 꽤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거랑 이글립스 아이라이너랑, 어느 정도 비슷한데, 그 이글립스의 슈퍼 슬림 오토 아이라이너인가? 아무튼 그거랑 좀 비슷한데, 이글립스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늘어요. 그거 진짜 가늘어요. 그것도 잘안 굳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가늘어서 오히려 그리기가 힘든? 약간 그런 느낌? 저는 딱 아이라이너 이 정도 두께가 좋아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가늘지도 않고. 이렇게 아이라인 꼬리까지 딱 그려줬고, 이 뒤에 살짝만 눌러줄게요. 오늘도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합시다. 제가 요즘에 그 MBTI 성격 유형 검사?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100%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재밌잖아요, 그냥. 일단 마스카라를 할게요. 요거 더 페이스샵의 골드 콜라겐 볼륨 마스카라. 이것도 하소만 있었죠? MBTI 유형별로 내면적인 뭔가, 아, 뭐였어. 내가 캡처해놨는데. 너무 소름 돋아서. MBTI 타입별 인생에서 내면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 근데 재미로 보면 되는 건데, 제 타입은 충동적으로 타투를 한대요. 너무, 너무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아니, 이걸 맞춘다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근데 뭔가 이러한 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격 유형 검사나, 그, 에고그램 테스트나, 심리 테스트 같은 것도 당연히 좋아하고, 너무 재밌어. 뭔가,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게. 그래서 이제 화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블러셔 하이라이터는 요거 가지고 왔어요. PRPL의 듀얼 스틱. 이거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저게 인생템이라고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몇번 얘기했지만, 저는, 좋아하는 거 약간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맨날 애껴 써야지. 그래서 안 쓰다가, 이번에 진짜 인생템이니까 써야겠어. 이렇게, 여기가 하이라이터고, 여기가 블러셔예요. 블러셔가 되게 뽀얀, 약간 딸기우유 빛 컬러고, 하이라이터가 진짜 예뻐요. 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예뻐요. 이게 진짜 예뻐요. 그래서 먼저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이건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도 뭐 밀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스틱으로, 쓱쓱 갖다가 펴발라도 돼요. 되게 은은한 광이 나는 하이라이터예요. 유저가 또 뭐라고 부르고 있어. 원래 오늘 가루 타입 하이라이터랑 블러셔를 가지고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 가로타입 이제 인생템은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 맥의 라이트 카페이트랑 블러셔는 베네피트 단델리온이거든요. 그럴까 했는데 오늘 약간 이렇게 촉촉한 느낌으로 스틱 타입으로 해보고 싶고 또 이거를 한 번도 영상에서 제가 언급도 안 하고 보여드린 적도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진짜 애껴 쓴다고 애껴 쓰느라 너무 애썼던 제품인데 이게 진짜 컬러도 너무 예쁘고 볼에도 찍어줄게요. 이게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어울리는 컬러는 아닌데 이따가 립이랑 해서 보면 또 적당히 어울리는 컬러라서 얘를 골랐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펴도 되지만 저는 손에 묻는 거 싫으니까 퍼프로 핍니다. 되게 매끈하게 바르고 이렇게 샥 감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촉촉하거나 그렇진 않고 아주 약간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블러셔가 근데 그냥 괜찮다 싶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거나 너무 피부가 손을 못 쉬는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약간 이렇게 딸기 우유 핑크 같은 그런 컬러감이 나와요. 저는 강한 블러셔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번더 올려서 또 눌러줄게요. 이렇게 두번 발라도 안 밀려요. 막 지저분해지거나 뭉치거나 그렇지 않고 안 밀려요. 그래서 딱 좋아요. 이렇게 스틱 타입은 특히 뭐 여행 갈때 이럴 때 들고 다니기에 되게 좋잖아요. 여행 갈 때는 이제 파우더 타입 같은 거 들고 가면 당연히 브러쉬도 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짐이 너무 순식간에 늘어나 버려서 별로예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완전 완성을 해줬고 마무리로 립스틱을 바릅시다. 뭐 빼먹은 거 없죠? 립스틱은 이거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샤넬의 멜로디우스예요. 제가 샤넬 립스틱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지? 아, 얘는 이런 되게 코랄 핑크? 약간 화사한 코랄 장미 핑크 그런 느낌이거든요. 매트한 타입은 아니고 그냥 립스틱이에요. 얘는 그냥 루즈 알리르. 이렇게 바르면 컬러가 너무 예쁜 진짜 딱 화사한 코랄 핑크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전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루즈 알리르 벨벳 타입보다는 저는 그냥 이 라인이 더 좋아요. 이게 더 촉촉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입술까지 딱 바르고 너무 오늘 되게 급하게 해가지고 뭔가 빼먹은 게 없겠죠? 왜 자꾸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지?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색감이 이게 진짜 예쁜 이런 민트색 니트를 입었고 얘왜 뻗쳤지? 머리도 그냥 평소처럼 드라이를 했는데 머리 여기에 빈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오늘은 앞머리가 또 이렇게 안 내려와요.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 그 부분을 좀 채워줄게요. 요거 마몽드의 팡팡 헤어 섀도우. 요렇게 밑에 스펀지가 달려있고, 얘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아마 리뉴얼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펜 타입으로. 그게 훨씬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여기가 이렇게 들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펀지가 은근히 커가지고, 예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섬세하게 터치하려면 그냥 아예 메이크업 브러쉬를 쓰는 게 나아요. 여기 헤어라인도 살짝 정리를 해주고 약간 저는 여기 진짜 여기 엄청 많이 비어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중요한 미팅이나 이런 거갈 때에는 메꾸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긴 하죠, 아무래도. 인상도 좀더 깔끔해 보이고 좀더 또렷해 보이니까, 사람이. 아무튼간에 이렇게 오늘도 메이크업하고 나갈 준비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카페를 갈 거예요. 제 브이로그에 항상 먹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